미국 과학자 코헨과 보이어가 포도 상구균의 유전자를 대장균에 도입하여 새로운 융합 DNA를 만드는 데 성공하면서 시작됩니다. 1980년대부터 본격적인 유전자 변형에 대한 연구가 시작됩니다. 본래 식물 유전자에 갖고 있지 않은 유용 유전자를 인위적으로 결합시켜 새로운 특성을 가진 품종을 개발하는 것이 GMO 기술입니다. GMO 기술은 크게 박테리움법, 원형질 세포법, 입자촌법 등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 가장 대표적인 아그로박테리움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아그로박테리움법은 아그로박테리움의 tDNA 영역을 절단하여 분리한 후 새로운 유용한 유전자를 결합합니다. 식물세포에 유용한 유전자가 결합된 아그로박테리움을 감염시킵니다. 배양 및 선발 과정을 거쳐 유용한 유전자를 가진 새로운 종자가 탄생합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농부가 많이 화가 나 옆에 있는 아내가 눈치를 보고 있네요. 힘들게 농사지어 수확한 토마토가 물러버려 못 먹게 되었군요. 한 과학자가 토마토가 물러지는 것에 대한 해결 방안을 고민합니다. 이때 좋은 아이디어를 떠올립니다. 아그로박테리움에게 토마토가 물러지지 않는 새로운 능력을 부여합니다. 물러지지 않는 능력이 생긴 박테리움을 토마토 세포로 넣어 감염시킵니다. 이후 감염된 토마토 세포를 배양 및 선발을 거친 후 키웁니다. 기존 종자와 달리 껍질이 두껍고 무르지 않는 토마토가 탄생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칼젠사에서 만든 새로운 품종인 플레이버 세이버입니다. 당시 식품 첨가제 등 논란으로 안전한 먹거리를 찾는 소비자가 늘어나는 시점이라 유전자 변형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마케팅 실패를 하게 됩니다. FDA와 EU의 안정성 검사를 통과시키면서 판매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미국 농무부도 1987년 이후 48개의 농산물 재배 실험에 도입하였고 1994년 옥수수, 콩, 감자, 호박, 밀 등을 FDA의 승인을 거쳐 상품화시켰습니다. 1998년 6월 영국 한 과학자의 실험으로 공포와 충격에 휩싸입니다. 아네모네의 일종인 스노드롭에서 인체의 무해한 해충 저항성 식물 에렉틴을 감자에 이식을 성공하고 완성된 GM 감자를 실험하게 됩니다. 푸스타이 박사는 실험용 쥐에게 유전자 변형 감자를 먹이는 실험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 성장장애, 면역장애, 위장 기능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GM 식품은 인체에 유해할 수 있다라고 발표하게 됩니다. 발표 후 4개월이 지난 1998년 10월 푸스타이 박사의 실험 결과는 문제가 있었다라고 발표하게 됩니다. 이후 1999년 6월에 영국 왕립협회에서도 연구 과정에 잘못이 있었다고 발표합니다. 그리고 8년이 지난 2006년 13개국 22명의 과학자들이 푸스타이의 실험을 제외하고 푸스타이를 지지하게 됩니다. GMO 반대 지지층에게 힘을 실어주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 과학자들에게 지지를 얻지 못했고 문제의 GM 감자는 상업화되지 않았습니다. 1995년 몬산토는 강력한 자사 제초제인 라운드업을 견딜 수 있는 유전자 변형 콩을 개발하게 되고 스위스의 노비티스사도 병충해의 내성을 가진 BTO 수술을 개발하였습니다. 1996년 GM콩의 점유율이 6%였지만 2008년 GM콩의 점유율이 92%까지 급증합니다. 전 세계로 GMO의 수입 수출은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때는 대한민국이 수입 1위를 한 적이 있지만 현재는 10위권 바뀌며 중국이 압도적 1위입니다. 글리포세이트의 논란. 글리포세이트가 논란이 된 건 제초제 저항성을 가진 GM콩에서 시작됩니다. 글리포세이트가 분사된 구역의 한 웅덩이에서 살아있는 박테리아를 발견합니다. 이 박테리아의 제초제 저항 유전자를 콩과 결합시킨 것이 바로 몬산토의 GM콩입니다. 잡초에 이점도 있지만 잡초가 자라면 콩이 흡수해야 할 양분을 잡초가 흡수하고 성장이 느려지며 해충, 병충에 의해 은신처가 되기 때문에 콩의 생산량은 감소합니다. 일일이 수작업으로 관리할 수는 있지만 효율이 떨어집니다. 그 대안으로 개발된 게 제초제 저항을 가지는 GM콩입니다. 하지만 제초제 저항이 있는 콩은 살아남고 주변 모든 식물은 초토화됩니다. 우리는 GMO 식품의 안전을 책임질 필요가 없고 우리의 관심사는 최대한 많이 파는 것이다. 식품의 안전을 확보하는 건 FDA가 할 일이다. 필 에임잘. 2011년 국제암연구기관인 IARC에서 글리포세이트를 발암물질로 지정합니다.
이에 몬산토는 반발 및 법적 조치를 하였으나 결국 IARC의 의지를 꺾지 못하고 2015년 3월에 WHO에서 공식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이후 글리포세이트의 논란이 가속화되며 세계적인 이슈가 되었습니다. 글리포세이트가 뿌려지면 토양에서 자연 분해되어 문제없다고 하였으나 GM 작물은 면역이 있어 농작물 위에 살포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렇게 뿌려진 글리포세이트는 식물의 세포와 결합되어 물에 세척을 해도 제거되지 않습니다. 이 글리포세이트가 첫 번째로 문제가 되는 게 킬레이션 효과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맞는 부분도 있고 틀린 부분도 있습니다. 미네랄 결핍은 사실이 아닙니다. 식물에게 시키메이트 경로를 붕괴시켜 재초 기능을 하는 글리포세이트는 인간에게는 시키메이트 경로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하였으나 인간의 장소균에게는 시키메이트 페로도가 존재한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장소균이 엽산 도파민, 세로토닌, 타이로신 등 여러 가지를 생산하게 되는데 글리포세이트에 의하여 생산이 불가능해지는 거죠. 망간이나 엽산 등은 두뇌 발달에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실제로 GMO 도입 후 자폐진에 우울증 등의 발생률이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GM 작물의 또 다른 특징 한 가지 논란은 살충 효과입니다. 바실러스 튜링겐시스의 살충 작용을 하는 유전자를 식물의 유전자와 결합하여 식물 자체의 곤충에 대한 내성을 가지게 만드는 GMO 기술입니다. 곤충에게는 치명적인데 사람은 상관없을까? 라는 논란이 시작됩니다. BT가 생산하는 BT 단백질은 핵충의 강알칼리 소화관에 활성화되고 소화관에 구멍이 뚫려 면역계를 교란하여 괴멸시킵니다. 인간과 동물은 장내가 대부분 산성으로 이루어져 있어 독소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연구 중이며 현재 과학으론 안전성이 증명되었습니다. 유전자가 변형된 식품을 먹으면 내 유전자도 바뀌지 않을까 라는 의문이 있습니다. 사실상 DNA는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어 먹으면 분해가 됩니다. 닭고기를 먹으면 닭머리가 되어버리면 끔찍하네요. 이때까지 사람이 음식을 먹어서 음식으로 변한 적은 없습니다. 우리가 먹는 GMO가 아닌 일상적인 식품들도 어떻게 보면 GMO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멘델의 법칙에 의하여 교잡되어 새로운 종자가 탄생하고 더 우수한 종자끼리 모아서 새로운 종자를 만들어내고 끊임없이 진화해왔습니다. GMO 기술로 유익하고 좋은 상품을 만들 수 있지만 탐욕의 길을 선택하였고 그로 인한 부작용은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